가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안녕하세요. 저는 토요수원 인문여행의 사회자, 신드롬 협동조합 공익중개사 김기강입니다. 자, 벌써 우리 마지막 획입니다. 우리 첫 번째 황구지천, 두 번째 수원천, 세 번째 서호천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4대하천 중에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바로 원천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원천천은 어떻게 보면 수원 시민들이 걷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원천천에 대한 역사와 보존을 위한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원천천을 한번 같이 보셔야겠죠? 함께 가시죠. 예, 저는 지금 원천천과 이어지는 광교호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광교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원천유원지로 되게 유명했던 곳이죠. 지금은 원천유원지가 좀 사라지고 수원시 컨벤션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의 첨단 기술과 그리고 문화가 여기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천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수원 시민들이 한 번도 길을 걷지 않고 건너지 않아도 산책을 할 수 있는 장소로도 유명한데요. 토요일에 한번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한번 걸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역사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예, 역사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기 앞서서 우리 공연을 하나 보고 가야겠죠. 원래 제가 대본을 잘 안 보는데 이 노래의 제목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수밖에 없어요. 강산회가 부르는 곡이죠.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라는 곡을 가수 이영감님께서 불러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 걸어가자 보며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조차 없는 길 이을지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가다 보면 뜨겁게 나 위에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그래도 나에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 수없이 많은 도로 가야 할 내 앞길이 잊지 않나.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이들을 감사해야겠지. 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교수 김준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원천천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천, 아, 좀 발음이 좀 어색하죠? 원래 원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멀원자 내천자, 그래서 멀리 흘러가는 천이다. 그런데 그냥 원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불렀는데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지명으로 하다 보니까 원천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됐답니다. 뭐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합니다. 현재 원천천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그 수원 터미널 앞쪽 위로 흘러서 내려오는 이제 그런 원천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도 자연하천의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천이기도 하답니다. 지금 이제 원천천이 굉장히 정비가 좀 잘 돼 있고요. 또 수원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처럼 자연하천의 모습도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 수원은 이렇게 광교산과 칠보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또 광교산 일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원천천, 또 수원천, 서우천 이렇게 있고 또 왕송저수씨부터 흘러서 칠보산 물줄기가 함께 어우러져서 황구지천이 흘러져 내려오고 있고요. 이 네 개 하천이 수원 남쪽에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하나로 합쳐져서 황구지천으로 이어져 나가는데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이 황구지천으로 흘러서 서해 아산만까지 내려가는 이 천을 다 하나의 천으로, 그러니까 수원천도 그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그래서 수원천은 수원천대로 아산만까지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고 원천천은 원천천대로 아산만까지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천천이야말로 가장 먼 거리에서 흘러가는 천이다 라고 해서 원천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답니다. 원천천의 발원지 당연히 광교산이겠죠. 광교산에서 물줄기가 흘러서 내려가면서 광교산 서쪽으로 바로 원천 저수지가 만들어지고 신대 저수지가 만들어지죠. 이 일대는 엄청나게 넓었던 그 농경지였었답니다. 제가 어려서 이 지역은 다 논밖에 없었어요. 제가 친구들 만나러 이 원천 저수지 또 원천천 일대로 놀러 가게 되면 아이고 여기는 완전히 농촌이구나 그랬는데 지금은 천지개벽했죠. 지금 이제 수원에서 가장 번화한 광교 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천천의 전체 길이가 한 10.5km쯤 됩니다. 굉장히 긴 거리죠. 이 긴 거리가 이렇게 천으로 흘러서 내려가고 있답니다. 원천천은 뭐 상류천 지역 그리고 또 백년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 중류 지역 그리고 황구지천까지 합류하는 하류 지역 이 세 개의 지역으로 나뉘게 된답니다. 그래서 중류 지역은
삼성전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공단이 있고 또 영통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주거단지 이런 쪽이 있고요. 특히나 또 원천천으로 흘러가는 지역이 메탄 지역, 지금 이제 아파트 숲으로 많이 둘러싸여 있는데 메탄동 지역, 또 권선구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권선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른 천에 비해서 이 원천천 지역이야말로 도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수원천이 예전에 구도심, 원도심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과거 최초로 형성됐던 팔달산 일대의 수원 중심지를 지나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한다면은 이 원천천은 1990년대 이후에 새로 개발이 된 메탄 지역들, 또 영통 지역, 또 위에 이제 대규모 공단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단들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지금은 이제 광교 신도시까지 이어져 나가니까 원천천이야말로 가장 많은 수원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천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 천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또 함께 산책하고 사색하고 즐기고 있기도 하답니다. 원천천의 생태지도 잠깐 보시면은요, 많은 새들과 꽃, 또 수서식물들, 수서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원천천의 생태를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도 역사를 복원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원천천 어떤 지명이 있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당연히 원천리천, 우리 예전에는 원천천, 원천리천 이렇게도 같이 불렀답니다. 그 지역을 원천리, 마을리자를 썼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동이라고 하죠. 지금은 원천동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동이라고 하는 그런 행정구역이 생기기 전에는 다 리로 불렀었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파장동, 정자동도 파장리, 또 이목동, 이목리 이렇게 불렀었죠. 마찬가지로 원천동 지역도 원천리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 천 이름을 당시에도 아주 그냥 멀리 간다고 해서 옛 사람들, 우리 순 한글로 먼해, 멀리 나가는 천이다, 먼하천, 먼해 이렇게 불렀는데 이 천 이름을 한자식으로 바꾸니까 멀 원자 쓰고 그리고 내 천 써서 원천 이렇게 불렀고 그 원천이 있는 마을을 원천리 이렇게 좀 불렀죠. 약간 좀 촌스러운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원천천 이렇게 함께 부르게 됐죠. 아산만까지 흘러 내려갔는데 황구지천으로 합류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원천리 쪽, 원천동 쪽에 사는 옛 선조들은 그것이 거꾸로 바로 이 광교산 줄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 원천 저수지가 만들어지고 흘러내려가는 이 지역의 천이 끝까지 가는 주류천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들은 먼해, 원천 이렇게 불렀고요. 불렀었습니다. 자, 원천 저수지 너무 유명하죠? 저희 어려서도 원천 저수지가 수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저수지였었답니다. 예전에 이제 이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이동 지역과 원천동 지역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기도 합니다. 이 원천 저수지의 이름을 수룡 저수지라고도 불렀습니다. 수룡 저수지. 바로 용이 이 안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수지가 컸기 때문에 용이 살아서 용이 승천하는 지역이다. 라고 해서 수룡저수지라고도 불렀었고요. 그 바로 위쪽이 그 수지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지에 아래 있다라고 해서 아랫방죽이다 이렇게도 불렀고요. 그 조금 이제 원천저수지 위에 신대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저수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그 신대저수지는 윗방죽, 그리고 그 원천 저수지는 아랫방주. 이 저수지들이 사실은 광교산에서 다 물이 내려오고 이 저수지에서 한번 고였다가 천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대 저수지, 원천 저수지 이 두 저수지들은 실제로 원천 천과 하나의 몸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 저수지들이 뭐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1929년도에 만들어졌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이 지역의 농업개발을 위해서 당시 이제 수원군청에서 만들게 됐던 것이었죠. 저 광교저수지도 대략 그 즈음에 비슷하게 만들어졌었는데요. 이 수원이 아주 유명한 농업도시였지 않습니까? 정조시대 때 농업개발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농촌진흥청이 만들어지면서 수원에 아주 여러 지역에 농업용 저수지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농업 발전 과정에서 이 신대저수지와 원천저수지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 원천저수지를 아주 특별한 유원지로 사용을 했었답니다. 저희 어려서 원천저수지가 유원지가 됐었죠. 이 유원지의 역사도 굉장히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원에 있는 시민들 많은 분들이 이곳 원천저수지에 가서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즐기기도 했었죠. 지금 50대 이상에 계신 분들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원천저수지에 가서 결혼 피로연을 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기도 했었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천저수지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신랑 친구, 신부 친구 함께 피로연을 했었고요. 원천저수지의 유명한 오리배, 이것은 아주 전국적으로도 유명했었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시인들, 또 문필가들, 화가들 바로 원천저수지에 와서 즐기면서 시도 남겨놓기도 했었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원천 그 광교 호수공원과 전혀 다른 원천 유원지의 모습을 아마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옛 모습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원천천에 특별한 분의 묘소가 있습니다. 바로 정유 선생님과 심원 선생님의 묘소가 함께 있는 것이죠. 수원천도 여러 역사 유적이 있고 황구지천도 바로 정조대왕의 그런 그 행착길이 있고 또 서우천 같은 경우는 정조대왕께서 수원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1799년에 만들었던 그런 역사 유적이기도 하고 또 그 서우천에 함께 많은 그런 역사의 흔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원천천도 역사 인물들이 묘소가 자리 잡으면서 이 원천천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 두 분의 말씀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나중에 훌륭한 청년 또 사대부로 성장하기도 했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건전한 학생과 청년 또 성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정유 선생님입니다. 원천 가면 호수공원 바로 옆에 이렇게 정유 선생님 묘소가 있습니다. 정유 선생님은 조선시대 중종 때 인물입니다. 중종 때 가장 뛰어났던 대학자의 한 명이기도 했죠. 정암 조광조 선생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고요. 명나라의 사신의 정사로 다녀왔던 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외국에 가서 그 나라의 대통령과 이렇게 대담을 나누는 특별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셨죠. 성균관 최고의 위치에도 오르셨었고요. 오늘로 치면 서울특별시장 그런 역할도 하셨던 분이 바로 정유 선생님이십니다. 정유 선생님은 학자로서도 이름이 높았고 또 조정에 들어가서 뛰어난 신하로서도 이름이 높았던 분입니다. 이 정유 선생님께서 고향인 바로 이 지역 바로 수원 원천천 바로 옆에 묻혀 계시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정유 선생님을 따라서 배우는 그런 역사가 함께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천으로 흘러가는 정유 선생님의 학문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정유 선생님만큼 유명했던 분이 바로 누구였느냐? 여기 화면에 나오는 심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그 수원에서 용인 수지로 나가는 길에 바로 원천천 옆으로다가 심원 선생님 묘소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심원 선생님은 세종대왕 장인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시몬 선생님 아버님이 심덕부라고 하는 분인데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함께 조선 건국에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무장으로 두 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지란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여진족 출신입니다. 원래 이름이 퉁드란이라고 하는데 태조 이성계가 자기의 성 이씨를 따서 이씨를 하사해서 이지란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바로 시몬 선생님의 아버지 심덕부 장군입니다. 심덕부 선생이 수원 부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 청송 심씨들과 수원과 특별한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이후에 심덕부의 아들이었던 시몬 선생이 바로 세종대왕의 장인이 됐고 영의정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 이제 자기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게 하려고 일부러 조작사건을 만들어서 영모죄로 우리 시몬 선생님께 사약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이곳 수원에 자리를 잡게 되죠. 세종 때 들어와서 장인이었던 시몬 선생님을 명예를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시몬 선생님께서 정말 당당한 역사 인물로 우리 수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또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광교산 자락 줄기에 있는데 이 줄기 바로 옆으로다가 원천천이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천천의 어떤 정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몬 선생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원천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시몬 선생님의 그런 삶을 듣고 또 세종대왕의 장인이었던 시몬 선생님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지역이 굉장히 번창하게 되었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원천 저수지가 그 원천 유원지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그 소나무 숲들이 만들어졌어요. 또 이 지역에 풀장도 만들어졌거든요. 수원 최초의 풀장은 수원천에 있었던 그 지금은 반딧불이 화장실 옆쪽인데 광교공원이라고 만들어졌죠. 거기에 이제 광교 풀장이 만들어졌었고요. 두 번째로 저쪽에 이제 서호천 일대 이몽리서부터 사실은 서호천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서호천으로 나가는 그 위에 이제 처음엔 이름이 파장천이죠. 파장천이 서호천하고 합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삼풍농원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삼풍농원 안에 삼풍풀장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들어진 곳이 원천유원지 원천천의 원천풀장이 만들어졌었죠. 원천풀장이 당시에 제일 컸던 풀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수원에 많은 분들이 원천천에 가서 수영을 하고 또 그 옆에서 아주 김밥도 먹으면서 흥미롭게 즐기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앞에 많은 그런 배들이 이렇게 노젓는 배들이 있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공간이 되었답니다. 1977년에 이 원천 저수지가 국민 관광지로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천 유원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됐죠. 이것이 원천천의 매우 중요한 역사이기도 하답니다. 그 옆에 오늘로 치면 콘도미니엄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시민들이 와서 거기서 하루 숙박을 하면서 즐겁게 생활하기도 했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광교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광교 호수공원으로 대대적으로 변하게 된 거죠. 이것이 과거의 원천저수지의 모습이랍니다. 정말 옛날 모습이죠. 주변에 아파트 하나도 안 보이죠. 이것이 이제 예전 원천저수지고요. 원천저수지 주변이 다 이와 같이 논들이었고 이 원천저수지에서 이제 아래에 먼해 원천으로 흘러서 아산만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광교 호수공원으로 멋있게 변했죠. 이 원천천에 매우 특별한 역사가 있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원천천 옆으로 들어선 거예요. 이 삼성전자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겠죠. 이렇게 큰 기업이 들어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물입니다, 물. 이 공장을 지을 때 물이 없으면 절대로 공장을 지을 수가 없답니다. 수량이 풍부하지 않으면은 거대한 그런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죠. 원천천이 다른 수원의 4대 하천에 비해서 수량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천 신대저수지, 원천저수지 여기서부터 물을 안정되게 공급받을 수가 있었고 또 원천천 옆으로다가 안정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 삼성전자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 바로 원천천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천천을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해마다 열심히 관리하고 청소한답니다. 왜? 자기 삼성전자의 젖줄이나 마찬가지죠. 이 원천천에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용수의 물로 인해서 공장을 아름답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천천은 광교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아산만까지 이어지는 천이고 그 안에 바로 정유 선생님, 심원 선생님 같은 뛰어난 역사 인물들이 성장하기도 하고 묻히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그분들의 정신이 원천천과 함께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물줄기가 흘러가듯이 역사가 함께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연 친화 도시 광교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 광교 신도시 안에 수원 컨벤션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어떤 문화를 알리고 또 우리의 기업의 활성화를 알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 삼성전자가 만들어지면서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하고 수원을 전 세계에서 초인류 도시, 문화도시, 경제도시 또 새로운 많은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융합의 도시로 성장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민 모두가 원천천을 가꾸고 원천천의 역사를 기억하고 원천천을 산책하시면서 원천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복을 빌었다. 명복을 빌어 임장군님 전해다. 명복을 빌었다. 돈 질러 가 영표
예, 원천천에 대한 역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원천천에, 그 원천 유원지에 태어나서 이후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고 지금 변화된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원천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풀어보고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흥미롭고 다시 한번 거닐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수원 도시재단의 물환경 센터장 김명국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원 도시재단 물환경 센터장 김명욱입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 얘기를 조금 더 앞에 하기 전에 기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실까요? 수원 도시재단 물환경센터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물환경센터는 수원 도시재단에 2018년도에 들어왔는데요. 그 전에는 수원 지역 하천 유역 네트워크라고 하는 수원 지역에 27개의 다양한 시민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수원의 4대 하천이라든지 또 4대 호소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또 주민 참여 프로그램 또 식생과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 주되게 활동을 했었는데 조금 더 시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도시재단에 이제 들어와서 물환경센터로 이름을 좀 바꾸면서 폭넓게 하천이라든지 호소 외에도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원 주민 참여형 공원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 예. 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을 하게 되신 계기나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뭐 횟수로 따지면 그 98년서부터 시민단체 활동을 했고요. 본격적인 환경운동은 2003년부터 하게 된 건데 이게 같이 이제 연결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마을 만들기 취지에서 이제 지역의 마을 신문 만드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지역의 고가차도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그런 격렬한 저항을 취재차 갔다가 거기에 같이 동화가 되면서 시민들하고 고가차도 반대 운동을 하게 되고 뭐 어떻게 엮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감옥까지 갑니다. 예, 그러면서 이 환경운동의 필요성, 환경운동이 지역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구나. 그런 속에서 이 삶을 바꾸는 새로운 운동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이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200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원환경운동센터에 들어와서 뭐 고가차도를 포함한 교통 문제라든지 또는 뭐 대안적인 아이들의 미래 세대를 위한 아이들 환경 교육이라든지 또 뭐 크고 작은 지역의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해서 실제로 공부하고 체험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계기를 이제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좀 문제의식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시민운동에서 외치는 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어떤 대안적인 모델을 만들고 예산을 세우고 또 공무원들과 또 필요하면 또 협력해 나가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2006년도에 시의원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8년 동안에 도시환경위원회나 환경 쪽으로 이제 하면서 시의회에서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좀 했고요 나름대로 네. 8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거버넌스라 그래서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그 시민단체랑 비슷한 중간 조직에서 현재까지 지금 8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이런 활동을 계속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정말 저는 이런 게 조금,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못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개 준비했는데, 일단 원천천의 기본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예, 뭐 요거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김준영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의 4대 하천은 자연적으로 생긴 의미도 있지만 농업이라든지 또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 그 당시 말로 이제 도시나 마을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공적으로 조성한 측면도 있거든요. 예. 수원시의 4대 하천은 공통적으로 상류에 다 호수가 다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천천 같은 경우에도 상류에 원천 저수지가 있고 지금 이제 호수공원으로 바뀌었지만 바로 또 위에 이제 신대 저수지가 있고 발원지는 이제 광교산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 광교산에서 내려오면서 두 개의 호수를 지나서 원천동 메탄동을 지어가면서 왼쪽으로는 삼성전자를 네네. 지나치면서 내려 하류 쪽으로 해서 이제 대한교동에서 황구지천과 만나는데 대략 전체적으로 유로 연장은 한 11km 정도 되고요.
여기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인과 또 하류역 화성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또 비행장도 끼고 있고, 거기 이제 미군이 관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지 못한 측면이 좀 있어서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는 나름대로. 어떤 용인과 화성과 행정구역의 경계이면서 또 삼성의 4개 회사가 또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고, 상류 쪽엔 또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광교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하천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원천 유원지였다가 이제 원천 호수공원이로 예. 이제 변화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산책로라든가 예. 이런 게 좀 많이 생겼어요. 예.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그 전에도 문제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원천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는 어떤 게 있으신지 혹시? 그, 뭐, 지금은 이제, 그, 광교 신도시, 광교 1동 2동 행정구역상 그런데, 가장 수원에서는 핫플레이스고, 네. 가장 땅값과 집값이 비싼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럴 만한 가치에 있어서 상징은 그, 광교 호수공원입니다. 네. 그 당시에,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원천 유원지, 원천 저수지를 잘 기억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네. 오리배도 있었고, 네. 주변에 이제 뭐 매운탕 집도 많았고 저도 그 근처에 대학교 다녔는데 MT 갔다 하면 이제 원천 유원지로 가고 그랬거든요. 예. 지역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데이트 코스이기도 했는데 그런 낭만과 추억이 서린 원천 유원지가 사실은 이제 광교 호수공원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산책로 데크 공사도 많이 했고 또 새로운 또 울창한 또 조림 사업도 해서 굉장히 보긴 좋습니다. 네. 보긴 좋은데 어쨌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인공적인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가고 손길이 닿으면 아무래도 생태계는 훼손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의 원천 저수지에 비해서 현재의 광교 호수공원의 생태계라든지 식생이라든지 어떤 자연성이라든지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꾸준히 노력도 하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제 뭐 시간을 가지고 멀리 보면 다시 이제 자연성이 회복되리라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만은 그런 상태가 좀 있고 어쨌든 뭐 상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가운데로 오면서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 삼성전자는 자체의 그 쓰고 남은 공업 용수를 하천으로 다시 방류합니다. 아, 네. 이게 가지고 있는 그 순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원의 4대 하천은 공통적으로 하천 건처나 또 유지 수량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고기도 없고 모든 그 수 생태계가 다 그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천 건처나의 공업 용수를 방류함으로 인해서 좋은 순 기능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이제 온도라든지 또는 그 내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그런 화학성분이 같이 유입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고기라든지 생태계에 악영을 줄 수가 있고 그런 화학물질로 인한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한두 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좀 하루에는 또 나름대로 지금 뭐 다 잘 아시다시피 그 화성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 또 그 신도시 지역을 해요. 보금자리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네. 엄청나게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 토목공사 들어가고 많은 차량들의 건설 차량들이 유입이 되면서 하천 쪽에 엄청난 탕류가 유입이 되면서 또 물이 흐려지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원천천이 그런 개발의 몸살을 좀 앓고 있고 또 주변에 아파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산책로에 대한 수요가 또 급증하게 돼서 그 좁은 하천에 계속 산책로를 만들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사람들이 간섭이 많아지고 사람 많이 이용하게 되면 그런 자연성이라든지 생태계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종이 있었는데 사라진 종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우리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조개 같은 게 큰 게 말조개가 네.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새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민물새우. 민물새우죠. 예. 크진 않더라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고기 잡아서 민물새우 넣고 매운탕을 끓인 게 그 새우가 외부에서 사가져온 게 아니고 이 자체 다 이렇게 하천에서 이제 잡아서. 하천에서 나오는 거죠. 예, 예. 그 새우라든지 말조개라든지 그런 뭐 그런 토종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예. 근데 요즘에 그 물고기 그 토종 물고기나 새우는 거의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제 베스라든지 이런 외류종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늘은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질문이 넘어가는데
원천천의 식생과 이제 생태계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냥 하천은 자연 그대로 물이 흘러가는 물길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네. 근데 하천을 내버려 두지 않죠. 네. 그런 물환경을 우리 생활에 이용하려고 그러고 또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으로 바뀌면 아파트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하천 주변으로 아파트가 계속 생기면서 그 하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 만들고 또 하천 제방 내에다가 제외지라고 하는데 제내지라고 하는데 하천 제내에다가 산책로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은 산책로만 다니면 사람들이 또 어떤 요구가 되냐면 운동 시설을 해달라 이런 게 되는 거죠. 풀을 베달라. 네. 뭐 나무를 잘라달라. 그렇죠. 예, 끊임없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정원화되고 공원화된다. 정원화되고 공원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관점에서 편리성은 증대하더라도 자연의 관점에서 생태계의 다양성은 떨어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럴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고 이 공원 하천 내에 또 여러 시설물들이 많이 생기면 물이 흘러가는 그 면적을 통수 단면이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기록적인 폭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고 지금처럼 아파트 지금 그 아스팔트화가 다 돼서 콘크리트화가 다 돼서 이게 사실은 그냥 하천과 바다로 바이패스 하거든요.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물들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일정한 통수 단면,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홍수가 나는 거죠. 나겠죠. 예. 그래서 주변 마을로 침수되거나 네. 또는 공원 내에 뭐 이런저런 각종 시설물들, 체육시설, 산책로, 자전거도로 다 유실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나중에 다시 복구하려면 돈 또 들어가야 되고. 네. 저는 하천 내에다가 시설물이라든지 각종 친수시설 공간은 친수 공간이라든지 체육시설은 자제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전부터 계속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연적인 경관이나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많이 했죠.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원천리천을 해서 활동했던 시민단체랑 같이 했던 그런 활동이나 이런 건 예.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 예. 이제 산책로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이제는 지금은 어쨌든 거기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 네.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런 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해 예. 주시면 제가 그 27개의 수원 지역의 다양한 시민단체들로 해서 수원 하천 유역 네트워크라고 만들어져 있듯이 여기도 원천천 유역입니다. 원천천 유역에도 한 10여 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단체도 있고 기업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매년 그 행사를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3월에는 삼성전자랑 함께 물의 날 기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업에 참여해서 같이 정화 활동도 하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넝쿨 식물도 식재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원천천 물사랑 시민 모임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그 산들레 연구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그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는 유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광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광교가 굉장히 젊은 도시다 보니까 그쪽에 저희들이 생태 안내자 육성 사업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쪽 네. 지역 주민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 그 광교 생태체험관이 있습니다. 생태체험관을 네네. 그 수원환경운동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지금 맥강좌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또 광교 호수공원이라든지 그쪽 광교 상류 쪽에 있는 소하천의 소하천을 살리기 위한 주민 모임으로 자연스럽게 승화가 되는 거죠. 이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시민 모임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하천 유역의 하천 유역 네트워크에 또 다른 단체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하천 유역 내에 있는 기업, 시민단체, 또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우리가 훼손한 만큼 끊임없이 또 이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는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한다든지 또 아이들이 또 스스로 자연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니까 네.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든지 하는 역할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원천천은 상대적으로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활동 중에서도 지금 제가 인터뷰 자료에서 받은 거 보니까 광교 이동에서 특별한 환경 교육을 하셨다고 지금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누구랑 같이 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특별함이 있길래 이렇게 이게 인터뷰 자료까지 넣으셨는지 궁금해서 요거로 한번 저희가 이제 그 언제까지 뭐 물환경 센터라든지 또는 시민 단체가 이게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네. 일상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 어떤 환경 보호라든지
또는 정화활동이나 감시 역할이라든지 또 그 지역 아이들을 직접 교육한다든지 하는 직접 그 스스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실천을 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환경교육을 찾아가는 그 지역에 요구가 있으면 그 찾아가는 그런 어떤 그 거점형 그 생태 안내단 육성 사업을 하게 된 거죠. 네. 작년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요 사업을 하면서 광교 이동 주민센터. 네. 그다음에 그 호수공원에 있는 광교 생태 체험관 하고 저희 단체 모랭교센터가 3자가 같이 공동으로 네. 돈도 N분의 1, 3분의 1씩 내고 그다음에 강사도 각자 섭외해서 하고 예. 공간은 생태 체험관에서 빌려주고 예산은 광교이동주민센터하고 저희가 민간협업사업을 해서 예산 보태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 20분 이상 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굉장히 열정적이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광교이동에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환경동아리 소모임이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광교호수공원이라든지 그쪽 지역의 그 세주골천이라든지 뭐 여천이라든지 작은 소화천 네. 소화천 쪽에 대한 일상적인 환경 그 보전 활동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일련의 활동들이 이제 민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공공에서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죠. 시민과 그러니까 민하고 관하고 같이 협력하고 주민까지 네. 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환경이 그렇죠. 좀 조성됐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원천천에 대한 이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지금도 원천천과 관련돼서 들어오는 민원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네. 한다든지, 유입 그 공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폐막을 설치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차폐막이 설치 안 돼 있어서 엄청난 혼탁한 탕류가 유입된다 이런 그 민원을 많이 받아요. 우리 현장에 가보면 그 방류가 용인 쪽입니다. 아, 네. 공사하는 지역은 화성 쪽이고 이래요. 네. 그 수원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구역 범위 밖에 있으니까 다른 시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하천이라고 하는 건 경계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천이 뭐 용인이 어디 있고 수원이 어디 있습니다. 같이 다 그렇죠. 흘러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타 시군과 그 경계를 누리고 있는 하천은 TF를 꾸려서 여기는 비상한 관점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예. 이런 경우엔 즉각적으로, 뭐, 비상연락망 같은 걸 갖춰서 용인 쪽에서 방류기에서 오폐수라든지 그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면 특히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가지고 네. 조치를 취하거나 공사하고 있는 공간이 화성이다 싶으면 거기서 뭔가 차폐막이라든지 하천으로 오염물질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행정적으로 긴밀한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적발하고 과태료 매기고 처벌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의 관점에서 경계를 넘어 지역 인접 시군과의 대승적 협력 관계를 유치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TF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쪽도 시민단체가 아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꾸로 수원에서 그쪽으로 또 방류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 그쪽 시민단체, 지자체, 우리 쪽도 마찬가지 시민, 지자체 같이 공동으로 TF를 만들어서 그 구간만큼은 같이 정기적으로 예, 같이 일상적 회의도 하고 필요하면은 토론회도 하고 그런 네. 교류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들고 특히 저는 원천천이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아. 예, 원천천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까지 포함하는 TF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설명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면 이 염원을 담아서 저는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보시는 게 어떠신지 수원 시민들한테 이제 원천천에 대한 이 향후 방향에 대한 이 생각을 영상 편지로 혹시 남겨주실 수 있으신지 뭐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편지 이런 거에 아직 서툴는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수원 시민 여러분 특히 또 원천천 주변에 살고 계시는 또 광교 메탄동 또 하류에 또 권선동까지 해서 지역 주민 여러분 반갑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그 어떤 관심과 참여 또 하천을 바라보고 또 지속 가능한 깨끗한 하천을 원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사업에 많이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올해도 많은 사업을 했고 막 큰 성과도 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거고요. 지금 이 하천에 이제 뭐 여러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외래종들이 또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별로 외래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가시박이라든지 단풍이 돼지풀이라든지 또
또는 중국 매미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 나무에 가죽나무 같은 데 특히 이런 등등의 외래종들로부터 좀 우리 하천의 고유성이라든지 자연성을 회복해내는 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상적으로 운동 많이 하시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도 많이 필요하고요. 필요하면 날짜를 정해놓아서 함께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또 지켜봐 주심에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좋은 행사라든지 소식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영상 편지를 마지막으로 인터뷰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오늘 역사 이야기, 원천리천에 대한 역사 이야기, 그리고 원천리천에 대한 환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 원천리천을 지키기 위한 노력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 공연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래리가 아니고요, 공연입니다. 예, 콩나물 밴드가 준비했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